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시간 끌지 않고 순위 먼저 공개합니다. 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 설명란의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8위는 차량용 다용도 후크입니다. 가격은 4,800원이고 평점은 4.9점이네요. 개인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잘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차량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침실, 욕실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구성은 심플하게 4개의 접착식 후크가 제공되네요. 한 개당 1,000원대의 가격이지만 와감을 보면 꽤나 고급지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품 후면에는 접착제가 붙어 있는데요. 원하는 곳에 붙여서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 제품은 주로 케이블이나 쇼핑백 등을 걸어두기에 용이한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마스크를 거는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깔끔하기 때문에 부엌이나 욕실, 침실에 붙여놓고 쓰기에도 좋겠네요. 합리적인 가격에 무료 배송까지 가능하니 마음에 든다면 여러 개 구매해도 좋을 제품입니다. 7위는 바로 헤드레스트 메모리폼 베개입니다. 가격은 13,000원부터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옵션을 통해서 다양한 색상과 구성을 선택할 수 있네요. 옵션에서 요추 쿠션도 선택할 수 있고 풀세트 구성은 3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헤드레스트 쿠션을 써본 사람이라면 항상 같은 말을 하는데요. 특히나 장거리를 운행한다면 쿠션이 목과 허리를 지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전할 때 목과 요추 지지대만 내 몸에 잘 맞아도 운전의 질이 달라지는데요. 또한 메모리폼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몸에 맞게 변형되는 것도 장점이네요. 여러 디자인과 색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위는 세차용 클레이바입니다. 가격은 3,600원이고 평점은 4.7점이네요. 세차를 했는데도 미세한 철분이 남은 것 같이 느껴지나요? 도장면이 까끌거린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클레이바를 활용해 보세요. 매끈한 도장면을 원하신다면 써볼 만한 제품입니다. 고압 세차와 프리워싱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검은색의 타르올룩과 녹제거에 활용되는 제품입니다. 한쪽 면으로만 사용하기보다는 닿는 면을 바꿔가며 문질러야 미세한 스크래치가 예방됩니다. 손에 힘을 빼고 문지르면서 마르지 않게 수분과 비누기를 꾸준히 보충해주세요. 차량 도장뿐만 아니라 전후면 유리에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물로 씻어주면 재사용이 가능하니 굳지 않도록 따뜻한 물에 넣어서 보관해주세요. 평소 세차에 관심이 많았다면 제품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위는 베이서스의 사이드미러 보조거울입니다. 가격은 6,500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주차할 때나 운행 시에 사각지대 때문에 불안하지는 않았나요? 혹은 매번 어깨 너머로 봐야 하는 숄더 체크가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특히나 경차를 운행하는 분이라면 좀 더 유용할 제품인데요. 제품 뒷면에 접착제가 제공되어 쉽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후진이나 주차를 할 때 넓은 시야가 제공되니 좀 더 편하게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기본 구성으로는 보조거울 2개와 탈착 스틱 여분의 3M 스티커가 제공되네요. 이 제품은 지름 49mm의 두께는 13mm로 작은 크기를 가졌습니다. 또한 관절 형태의 제품으로 각도 조절도 가능하여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초보분들이나 기존의 거울 시야각이 아쉬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은 3채널을 지원하는 4K 블랙박스입니다. 가격은 쿠폰을 적용하면 15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4K 3채널을 지원하는 제품 중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선에서 구매가 가능하네요. 이 제품은 4K의 화질 외에도 다른 기능들도 많이 제공됩니다. 슈퍼 나이트 비전을 제공하여 밤에도 밝은 화면을 보여주는데요. 소니 센서를 탑재했고 F1.8의 낮은 조리개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24시간 주차 모니터링, 충격 센서를 통한 사고 모니터링이 지원되네요. 또한 내장된 GPS로 나의 주행 기록과 속도를 기록하는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빌트인된 와이파이와 전용 어플을 지원하여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한데요. 기본 구성과 제품의 규격은 지금 나오는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가격도 적당하고 기능도 많이 탑재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링크에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세요.
4위는 포인업 만능 점프 스타터입니다. 가격은 13만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한 가지 제품으로 4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공구인데요. 점프 스타터부터 타이어 컴프레서, 그리고 보조 배터리와 LED 조명까지 4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방전 시의 점프는 공구만 있으면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정비입니다. 서비스 부르는 비용 3-4번 아낀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해도 좋겠네요. 이 제품은 차량용 12V이며 24,000mAh의 대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배터리는 보조 배터리로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컴프레셔 기능은 타이어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 다른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LED 조명 기능까지 있으니 이 제품 하나면 간단한 공구 작업은 걱정 없겠네요. 만약에 기본적인 차량용 공구가 필요하셨던 분이라면 추천드립니다. 3위는 유그린의 차량용 충전 포트입니다. 가격은 26,000원부터 평점은 4.9점이네요. 옵션을 통해서 충전 속도와 구성품을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유그린에서 충전 케이블과 충전 단자 등 최근에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요. 옵션의 상위 제품 기준으로 최대 130W의 PD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물론 동시 충전도 가능한데요. 자세한 충전 분배 방식은 지금 나오는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포트 구성은 USB-C 타입 2개와 A타입 1개가 제공되네요. 제품은 QC 4.0과 PD 3.0이 지원되는 고속 충전 타입이니 노트북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지만 고속 충전까지 지원되는데요. 속도도 빠르고 보관도 용이하니 하나 있으면 꾸준하게 쓰이는 유용한 제품입니다. 2위는 베이서스의 차량 다용도 클립입니다. 가격은 6,400원으로 저렴하고 평점도 높은 제품입니다. 운행을 몇 번 해보면 차량 내부는 쉽게 어질러지는데요. 그래서 이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차량 내 어디든 설치해 두고 카드나 선글라스 등을 편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선바이저에 꽂아 사용하는 고정 타입과 대시보드에 붙이는 스티커 타입 중 고를 수 있네요. 고정 타입은 선바이저의 클립을 통해서 고정해두면 안정감 있게 물건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스티커 타입은 선글라스뿐만 아니라 쇼핑백이나 전선 등을 정리하기 편리하겠네요. 가격 대비 재질이나 빌드 퀄리티가 훌륭해서 많은 판매량을 유지하는 제품입니다. 차량이 흔들려도 물건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강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깔끔한 차량 내부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1위는 휴대용 공기펌프입니다. 가격은 4만원이고 평점은 4.9점이네요. 겨울철에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공기압도 같이 낮아지는데요. 따라서 겨울에는 공기를 주입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주차장에서 쉽게 넣을 수 있는 공기펌프가 있습니다. 타이어에 간단하게 공기를 주입해주는 편리한 컴프레서인데요. 전면에는 LED 디스플레이가 제공되고 상단에는 LED 랜턴 기능이 탑재됐네요. 작지만 18,000rpm의 고속 터보를 통해서 타이어의 공기압을 빠르게 채워주는데요. 차량 타이어뿐만 아니라 농구공과 축구공 등 다양한 물건에도 활용되네요. 대상에 따른 각종 어댑터가 제공되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차량 캐비넷이나 트렁크에 두면 다용도로 쓰이는 제품이니 유용한 차량용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뜰 구매 창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시기 바라며 구독을 누르면 다양한 할인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